평소에 아내 눈치 보시느라 집에 게임기 하나 구매하지 못했다고요? 이제는 걱정 마세요. 이 플스6만 있다면 걱정이 없습니다. 자, 저희가 준비한 이 공기청정기 스티커를 이 게임기에만 붙인다면 짜잔! 누가 봐도 공기청정기 같지요? 이제 아내 눈치 안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! 36만 8천원! 36만 8천원!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! 저건 반드시 사야해!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닌다고 하던데 우리 애들도 학원에 보내려면 식비를 먼저 줄이고 아 걱정이 많네. 드디어 나도 집에서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겠다. 여보 다녀왔어. 응? 어, 여보 왔어? 응. 어? 그 손 뒤에 감춘 건 뭐예요? 아 이거! 아 여보 기침하면서 집에 공기 안 좋다고 그랬잖아. 그래서 이참에 집에 오는 길에 공기청정기 한 대 사왔지. 마침 필요하긴 했죠. 아, 그렇지? 아 여보 걱정돼서 산 거야. 그나저나 요즘 소비 좀 줄여야겠어요. 아, 다른 집 애들은 벌써부터 학원 다닌다고 그러던데 우리 집도 보내야죠. 어휴 그럼 그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볼게. 아 일단 나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좀 씻을게. 네. 아이고 옷을 막 벗어 던졌네. 벗어 던졌어. 집에 오면은 옷 좀 걸으라니까. 어? 오, 이게 그 공기청정기구나. 아니, 요즘엔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네. 우와. 어? 뭐야? 너 언제 거기서 붙어 있었어? 우리 집에 또 드디어 이게 생기는구나. 와우. 와우. 왜 아빠랑 단둘이 오붓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밤새도록 해줄 거야. 응? 뭘 아빠랑 밤새도록 해? 이건 아빠가 사오신 공기청정기야. 왜? 엄마 이거 요즘 TV에서 광고하는 36만 8천원 어? 플스 6 최신형 게임기라고요. 역시 아빠는 뭘 좀 안다니까. 뭐? 게임기? 야 이놈은! 이거 공기청정기라며 리아가 끌었는데 게임기라잖아! 어이 무슨 말이야 공기청정기인데. 공기 좋아지는 것 봐. 응? 리아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? 리아야 아빠랑 단둘이 오붓하게 게임하고 싶어 했잖아.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면 어떡해. 엄마 제가 오해를 했어요. 그거 공기청정기 맞음입니다. 엄마 바보 아니거든. 다 들거든. 내가 그냥 화내는 줄 알아? 딸! 에헴. 아빠랑 오빠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. 당신 옷주머니에서 요루루가 영수증을 발견했어. 플스 6 게임기 영수증. 그것도 무려 36만 8천원. 당장 돌아가서 환불해 와. 아빠 우리 이제 집에서 게임 못하는 거야? 아니 여보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집에서 조금 게임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? 당신 월급으로 무슨 게임기를 사요?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! 뭐라고? 쥐꼬리? 그 쥐꼬리만큼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있잖아! 어? 무슨 소리야?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있는데! 당신은 몰래 맨날 비상금 숨겨서 게임기 사고 골프채 사고! 당신도 명품 가방 사잖아. 왜 그래? 나도 내 돈으로 내 거 하나 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돼? 뭐?
아니니까? 됐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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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엄마가 이렇게 물러날 사람이 아닌데? 아빠가 강하게 나가니까 엄마도 물러선 거예요. 역시 아빠는 남자야. 나쁜 남주야. 여자를 울리는 남주야. 무슨 소리야? 오씨, 니가 이 녀석 잘하는데? 아, 졌다. 리아야, 이거 플스 엄청 재밌다, 그치? 아빠 이거 짱잼이에요. 아빠! 아빠 큰일 났어. 왜? 아, 지금 빨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? 여보,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오이씨, 내 옷. 너 어디 뭐 칠 거 없나? 여보, 지금 뭐 하는 거냐고? 우리 각방 써요. 잉여맨 씨는 네 거, 내 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, 응? 아니, 각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? 결혼한 이상 어쩔 수 없이 한 집에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각방 쓰자고! 내가 이런다고 물러설 것 같아? 그래, 잘 됐네.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도 잘 못 잤는데 잘 됐어! 뭐라고요? 말이면 될 줄 알아, 이 사람이 진짜! 아, 그리고 애들은 내 거니까 내 방에서 재울 거야. 그게 무슨 소리래? 애들은 나를 더 좋아해. 내 방에서 잘 건데? 아니, 뭐래? 당신이나 뭐래? 그러지 말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지. 사랑하는 우리 아들딸. 아들딸. 아빠 방에서 잘래? 엄마 방에서 잘래? 응? 리아야, 같이 아빠랑 게임도 하고 내 방에서 자자. 응? 너네들 아빠 방 가면 밥은 없는 줄 알아. 누구 선택할 거야?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의 꾸며진 방을 보고 선택할래. 응, 좋아. 아빠는 굉장히 멋진 방을 꾸밀 거라고. 너네들 아빠 방을 선택하게 될걸. 어쨌든 저는 제 방을 꾸며야 돼서요. 저는 바빠서 이만. 담미호님. 그래요, 두고 보라고 잉여맨씨. 내 방을 다 만들었구만. 자, 들어와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자, 여기가 이제 각방을 쓸 내 방이라고. 얘들아, 너네들은 이 아빠 방을 선택하게 될걸. 자, 리아가 좋아하는 자, 이 다이빙대도 내가 집에다 만들어놨다. 자, 그리고 항상 내 방은 심심할 겨를이 없어. 게임을 맨날 하거든. 보여? 와, 게임기 짱 많다. 완전 오락실 같아. 그렇지. 어때, 리아? 여기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만. 그리고 주방도 있고, 그리고 경치 좋은 전망도 있다고. 아빠, 침대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데, 그럼 우리는 아빠 옆에서 붙어서 자야 되는 거야? 아이, 그럼! 이렇게 껴안고 자는 거지! 아빠랑 뽀뽀 쭉쭉쭉쭉 하면서 말이야, 리아야! 좋은데? 어때? 내 방! 뭐, 썩 나쁘진 않지만, 너무 놀이에만 추중된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무슨 소리야, 애들은! 나한테 완전 반했다고! 내 거 보고 놀라지나 마셔. 애들은 반드시 내 집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. 아, 그래도 잘 지었지만 애들은 분명 이런 집이 취향이 아닐 수 있다고. 이게 취향. 여보. 여보가 뭘 실수했는지 알아? 여보 방엔 컴퓨터가 없어. 이 별 뭐야? 이 귀여운 아기자기한 별. 오, 장난감. 이거 애들을 완전 생각한 방이잖아. 아빠 왔어? 여기 내 침대야. 그래? 좋네. 2층 침대야 또?
밤하늘의 별. 좀 잘 지었네. 하지만 아직은 결과는 모르는 거야. 좀 잘 짓긴 했지만 애들은 분명히 내 방안 선택할 수 있다고. 자 이제 투표 시간이야. 우리 애들이 우리 둘 중 집을 아니 방을 선택해 주겠지. 자 이제 엄마 방에 갈지 아빠 방에 갈지 너네들이 투표하면 되는 거야. 투표 방법은 간단해. 엄마 아빠 뒤에 서면 되는 거지. 자 저 그러면은 아빠 앞에 보고 있을게. 자 애들아 우리 방에 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아주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자.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. 아 그치 역시 요루루는 내 뒤에 설 줄 알았어. 자 이제 투표 결과 공개합니다. 3 2 1 아유 아빠 우리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. 아빠 방은 쓰레기야. 봤죠? 됐어. 난 이제 각방 안 쓰고 그냥 다 내 거 가지고 나갈 거야. 어? 그렇다고 내가 말릴 거 같아? 잘 됐네. 그럼 네 거 다 챙겨서 나가 네 거. 그럼 자 그럼 가자. 갑자기 뭐 하는 거야? 내 거니까 챙겨가야지. 결국엔 나 없으면 안 될 거면서. 미안해 여보. 그러면은 같이 방에 올라갈까? 좋아요. 소름.